사도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손꼽히는 교부 어거스틴은 사랑에 대하여서 나의 사랑이란 나의 무게입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어거스틴은 무게란 반드시 밑으로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 속에 부은 기름은 물 위로 떠오르고 기름 위에 부은 물은 기름 밑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모든 것은 제 무게로 인해 제 자리를 찾아 움직입니다. 그것들이 제 자리를 벗어나면 불안정해지고 제 자리에 다시 돌아가면 안식하게 됩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이 말에 의하면 사랑이란 자신의 영혼에 안식을 주는 대상을 향한 무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번에 한 대상만 사랑하거나 혹은 여러 대상을 동일한 무게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수많은 사랑의 대상이 있고 또그 다양한 대상들을 향한 사랑의 무게 역시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 대상에 대한 사랑의 무게가 이처럼 제각각이라면 인간의 내면에는 자신이 더 사랑하거나 혹은 덜 사랑하는 대상들이 각각의 사랑의 무게에 따라 모종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더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덜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피조물일 경우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과연 어떤 관계가 형성될까요? 혹은 그 반대는 어떻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하여 성도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그 대상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더 사랑하는 대상과 덜 사랑하는 대상 사이에는 사랑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함께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합동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엘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엘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세에게 가까이 가니, 에세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에세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엘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아멘.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야곱에게 그의 형에서는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사계 장막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이유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가로채어 형에서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형에서에게 자신의 귀향 소식을 전하고 돌아온 야곱의 종들이 주인의 형에서가 당신을 만나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오더이다 라고 이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심정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스스로 세운 생존 교획은 집안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두 대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가 와서 한때를 치는 동안 남은 한때라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형 에스의 마음을 달랠 요량으로 자신의 소유 중에서 550마리의 가축을 여러 대로 나누고는 에스를 위한 선물로 자신의 앞서 미리 보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불안했고 그의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형에 대한 두려움을 간직한 채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에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3절을 보시면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세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몸을 굽히며 라는 표현은 엎드린 자세로 코와 이마를 땅에 접촉하는 것으로 고대 근동문원들도 등장하는 봉신이 주군에게 일곱 번 절하는 잘 알려진 관례입니다 형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야곱은 마치 신하가 왕을 대하듯이 형을 맞이한 것입니다. 반면 사절을 보시면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고 기록된 에스의 태도는 과거의 원한는 모두 씻어내고 20년 동안 헤어졌던 동생을 만나는 형의 모습으로 야곱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한 긴장의 끈을 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에서가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야곱의 답변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오버절 하반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것 자식들입니다라고 답했는데 여기서 야곱은 축복해 주신 이라는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은혜로 주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야곱이 형의 복을 가로챘던 일을 연상시키는 자극적인 단어인 복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대신에 호의를 내포하는 은혜라는 단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상의 해석을 근거로 본문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야곱의 행위의 진짜 의도를 우리는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종에게 맡기고, 요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라고 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분니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야곱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형에서가 자신을 죽이지 않는다는 확신을 분니엘에서 얻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편애나 차별 없이 야곱이 지금 사람들의 순서를 정했다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분열 체험 이전과 이후에 야곱에게서 변화의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에서에 대한 야곱의 두려움이 모두 제거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오랜 뒤에도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한 것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형에서와 가장 먼 쪽에 라엘과 요셉을 둔 것은, 라엘, 야곱이 그들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로부터 그나마, 더 안전한 후방에 배치한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과 요셉을 다른 가족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 레아와 그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다른 자녀들의 이름은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라헬과 요셉은 구별하여 서술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납니다. 창세기 29장 30절의 말씀처럼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고, 창세기 37장 3절의 기록대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더욱 사랑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을 보자 자신이 이끌고 가던 무리를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가족 중에서 덜 사랑하는 대상일수록 에스와 가까운 전방에 배치했고, 더 사랑하는 대상일수록 후방에 배치해서 혹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코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행위를 통하여 사람은 자신이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사랑하는 대상의 질서를 세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세운 사랑의 질서는 야곱 개인의 편에서 비롯된 왜곡된 사랑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 사랑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때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질서와 관련하여 어거스틴은 사랑하는 대상을 그 존재의 계층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제일 먼저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분을 향한 인간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대상을 향한 사랑보다 궁극적이며 우선적인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질서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점을 받은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에 이어 두 번째 사랑으로 말씀하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질서의 반영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주신 피조물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처럼 어거스틴은 그 존재의 계층에 따라 사랑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점을 입은 자신과 그 이웃을 그 다음으로 사랑하고 또한 다스도록 주신 피조물을 그 다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질서가 얼마나 크게 왜곡되었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므로 사랑의 질서를 전도시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행위는 일주일에 단한 번도 버거워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궁리하며 몰두할 정도로 돈을 사랑합니다. 성공이 곧 돈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 학생과 청년들이 그 성공을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공예배와 개인경건 시간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역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사랑의 질서를 세울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물론 사람을 향한 사랑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사랑의 전도에 대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질서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질서의 전도는 사람과 사람 외의 피조물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 지난 2012년 부산에서 한 여성이 자신이 오랫동안 키워던 애완견이 병사한 뒤 충격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숙수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는 차치하고라도 애완동물이 반려동물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신 우리 이웃에 대한 이 사랑이 온당한 사랑의 질서 가운데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사랑의 서열이 내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에 관한 관심보다 훨씬 뒤편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고독과 비참함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이웃의 처지보다 유기견과 유기묘의 상황에 더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혹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의 전도 즉 뒤바뀜 현상이 일어났다면 어거스틴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정돈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정돈해 주소서"라는 어거스틴의 기도를 좀더 풀어보자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안식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 세상에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것만을 추구하다가 끝끝내 불만족과 결핍 가운데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일상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 당신만을 제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첫 번째 사랑에서부터 나와 이웃을 향한 두 번째 사랑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할 때그 사랑에는 교만도 없고 나에 대한 열등감도 없습니다. 하나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 역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또한 나를 사랑하는 그대로 내 옆에 지체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 다스리며 돌보라고 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질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경향의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고. 이 사랑의 이 사랑의 질서가 순도인들의 사랑의 실천 가운데 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덜 사랑하는 대상은 수단으로 더 사랑하는 대상은 목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바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면이다. 예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 이르되 그렇지 아니 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 오면 청하근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근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의 식구들을 소개받은 에서는 이제 자신이 길에서 차례로 만난 가축대를 왜 보낸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 야곱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야곱은 형에서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의 상봉을 하였지만 여전히 에서를내 주로 주종 관계를 유지한 채 당신께 은혜를 입고자 준비한 선물입니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반면 동생을 향한 복수심과 적개심이 모두 사라진 에스는 내 동생아라고 야곱을 부르면서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두라라고 하며 야곱의 선물을 부드럽게 거절하였습니다. 내 소유는 내게 두라라는 이 발언은 야곱을 향한 에스의 진심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데 이 구절은 단순 명령형이 아니라 간접 명령형입니다. 간접명령형은 단순 명령형과 달리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강국한 부탁의 의미입니다. 만약 에서가 550마리나 되는 엄청난 예물로 자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했던 야곱의 화해를 받아줄 의사가 없었다면 그는 강압적인 태도로 그 예물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강국한 부탁의 의미를 지닌 표현을 사, 사용함으로써 야곱의 화해는 받고 왕국하게 예물을 거절한 것입니다 형에서의 이 발언이 야곱이 여전히 반신반의하던 애서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내어놓게 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모두 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에서 중대한 변화가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10절의 예물에서는 선물을 의미하는 민하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지만 똑같이 예물로 번역된 11절에서는 축복을 의미하는 베라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11절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베라카는 야곱이 형 에스의 복을 빼앗을 때 사용된 복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복을 가로챈 것을 떠올리게 하는 민감한 단어이기에 야곱이 사용하기를 꺼려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민하에서 베라카로 의도적으로 변경된 것은 형 S에 대한 야곱의 마음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즉 그제야 야곱은 S가 자기 가족을 몰살시킬 염려는 없겠다는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laughs> 이런 확신 가운데서 S가 자신이 보낸 선물을 거절하자 야곱은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근대에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라며 선물을 받아줄 것을 재차 강권하였습니다. 여지는 10절 아반절에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가 야봉 나루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 있었던 것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에스를 만나고도 살아 있게 된 기쁨과 감격의 표현입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다 라는 표현은 야곱이 이제 느끼기에도 에스가 자신을 맞이 못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뻐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고백에는 에스와 하혜를 이룬 야곱의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과 에스의 관계가 적대 관계에서 형제 사회로 완전히 회복됨에 따라 야곱이 에스에게 보낸 예물의 성격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즉, 형 에스를 만나기 전에는 목숨을 지키기 위한 뇌물용이었다면 이제 형과 화해를 이루고 난 후에는 자신을 동생으로 맞아준 에스의 용서와 환대에 대한 감사용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0일절에서 세 번째로 예물을 받아 줄 것을 강권했고 야곱의 강권함으로 인하여 에스가 그 예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에스와 야곱의 부정적인 관계가 모두 청산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형에서에게 엄청난 규모의 예물을 기꺼이 바치는 야곱은 원래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형의 배고픔을 빌미로 그가 자신이 참내오던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가로챈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련히 장자의 축복이 주어질 것임에도 그 어머니와 공모하여 사람의 께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고야 많은 자였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바레 집에서 외삼촌의 가축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야곱의 이런 기질들은 잘 드러납니다 야곱의 이러한 행위를 통해 곤모술수를 총동원해서라도 재산을 모으겠다는 야곱의 진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부터 시작해서 나무껍질 사건까지 야곱은 그야말로 복에 엄청난 집착을 보이는 자입니다 이런 그가 그렇게 어렵게 얻은 가축 가운데 무려 550마리를 형 에서에게 뚝 떼어서 예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예물은 바로 복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렵게 얻은 복의 일정 부분을 형 에서에게 기꺼이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복을 형 에서에게 아낌없이 바치게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어떤 위협이나 협박도 없이 부려 받아 줄 것을 여러 차례 강권해 가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바치는 예물이 처음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뇌물용이었다가 형과 진정으로 화해한 후에는 감사의 의미가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서에게 바치는 예물은 처음에는 예물보다 더 사랑하는 온 가족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후회는 생명을 살려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가르칠 때와 라반의 짐승을 자기 것으로 삼을 때에는 그 예물, 즉, 복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그 목적이 되는 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될 순간에 그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듯이 사람의 생명 앞에서는 생명이 목적이 되고 복은 수단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그 자체로 목적이었다가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수단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향인이 외치는 모토인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은 그냥 이 구호를 따라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만이 외칠 수 있는 구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밖에 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만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이 목적으로서 사랑하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성공이나 번영 그리고 질병의 치료나 각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만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수단으로 사랑해야 할 자신을 목적으로 사랑하고 목적으로 사랑해야 할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실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려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선비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적으로서 사랑해야 할 대상과 수단으로서 사랑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알고 바르게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사랑하라고 준 세상의 여러 축복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만이 그 삶의 목적이 됨으로써 자기 자신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예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최고의 사랑은 나라는 우상을 부인하고 그 자신을 예수님의 종의 자리로 밀어냅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 더는 자신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살아갈 뿐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최고의 사랑은 성도가 목적에 왔던 성공이라는 우상을 전복시키고 예수님을 위한 고난과 희생의 자리로 자기 자신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세상의 높은 자리와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낮게 여기게 만들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주실 진짜 상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최고의 사랑은 돈이라는 우상을 전복시켜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의 자리로 밀어냅니다. 돈이 목적일 때는 돈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목적이 된 성도는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돈을 활용하고 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자신 돈, 성공, 명예 그리고 여가생활 등과 같이 한시적이며 유한한 대상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것들의 운명이 다할 때 불안과 결핍 속에서 또 다른 마음들 대상을 찾아 이리저리 유리방황 하다가 결국 영원한 심판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을 새세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님을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사랑하시는 성향의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질서의 첫 번째 자리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랑의 질서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성도는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갈망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정된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여럿 겹치게 된다면 그 성도는 당연코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먼저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한다면 자신이 사랑하는 그것을 즐기고 또 그것과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줄이거나 혹은 전혀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덜 사랑하는 대상을 가장 먼저 포기하고 더 사랑하는 대상을 끝까지 소유하려 했던 것처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덜 사랑하는 대상들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스상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수단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즉 이런 성도는 시간적인 것을 사용하여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보이는 것을 사용하여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일시적인 것을 사용하여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성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용하여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 할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용하여 일시적인 것들을 즐기려고 할 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향의 모든 성도님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